네, 원더나인도 그때 네. 그 멤버들 중에서 네. 데뷔 많이 축하해주고 또 만나고 했던 멤버들 있습니까? 제가 이제 연락은 위아이, 네. 뭐 준성이랑 용화형이랑 자주 하는데 그래요. 물론 다른 멤버들도 많이 하긴 네. 하지만 이제 그 둘이랑은 네, 워낙 연락도 자주 하고 친해서 음악방송에서 만나도 뭐 뭉클할 거 없을 것 같고 왔어 할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아 그래서 이번에 모니터 같은 거 해줬어요? 뭐 영상 네. 보고 어떤 모니터 해줬습니까? 저도 이번에 컴백 바이바이바이를 해가지고 예. 모니터 많이 하고 최근에 용화 형이 V에서 저희 그 안무를 따라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보고 또 연락하고. 아 그렇군요. 네. 앞으로도 예 좋은 관계로 예 우정 유지하시기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네네. 자 준서야 도현미 데뷔곡 들었니요. 맨날 보는데. 데미지. 맨날 봐 진짜. 저 다친가 봐가지고 그냥 도현미 멋있잖아요. 이런 데미지. 왜 이래? 형, 도현미가 보면 이거 형한테 뭐라 그래? 그럼. 아이 왜? 똑같잖아. 나 지민이 알잖아, 지민. 지민이. 지민이 또 저런 친구. 미치사라 저격 이런 거 알아. 아닌가? 오케이. 건우가 데뷔해. 아 봤어요. 저스트비 맞나요? 건우가 데뷔합니다. 뿌듯합니다. 드디어 우리 건우도 형처럼 21살이 데뷔를 하네요. 다른 아이돌들과 교류하나요? 다른 아이돌들과? 너 친한 사람 있냐? 민규. 아 민규? 민규랑 그 최근에 데뷔한 저스트비 도현미, 병희, 지민 원더나이 같이 네. 어떤 지민이는 이제 뭐냐 병희랑 도현미만 언더나인이고 이제 언더나인틴 때 병희랑 그래? 언더나인틴 때 있었어. 네. 같이.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의 친한 또 동료 지민이 그렇게 네 명이서 지냈어. 다 챙겨보겠습니다. 배민마트로 크루아상 시켜서 제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줬거든요. 아 말해도 되겠다 이제 그 있잖아요 최근에 저스트비 데뷔했잖아요. 제 친구들이 있는데. 그 중에 배인 병희가 그때 제 생일 때 그거 줬습니다. 와플 기계.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한창 크로플 만들어 먹었죠. 병희야 고맙다. 생각났으니까 한번 더 만들어 먹어볼게. 용화야 도현미 데뷔한 거 봤어? 도현미 봤죠? 저도 도현미 알아요. 옆에서 통화할 때 같이 있었어 맨날. 조금 친해졌어. 그렇게 쳐다보지 마. 너와의 게임은 아직 시작 안 했어. 그 남자가 내가 되게 해줄 테니. Cause I can't stop thinking about you girl. 넌 내 거로 만들 거야. I wanna be a good Just for you, just for you, just for you, just for you.